카드 한 장을 강화합니다. 무작위 일반 유물을 획득합니다. 일반 유물 하니까 예전에 텅스텐이 일반 유물이었던 거 생각나네. 그땐 그랬지. 아니 왜 엘리트 안 가는 길이 없어? 지금은 희귀요. 뱀반지가 좋아서 뱀반지 씁니다. 자 이제 심장 절망편들 볼거예요. 볼롱 볼롱. 근데 심장까지 가면은 사일런트가 훨씬 잘 잡지 않나. 심장은 천적. 아 이런 아 오는 길에 돈 뜯겨가지고 육강령인데 유독 가스를 못 샀네. 비행기 비행기 잘 떴다. 뱅전 퍼즐 버프 한 게 있으니까 엘리트 잡으러 합시다. 땅땅땅땅땅 둥땅땅 유리칼 딴딴딴딴딴. 교살 설치 제비. 히어. 어. 마름쇠. 육강령 수행 나의 마름쇠 맛 좀 봐라. 내 마름쇠 맛을 조금만 보거라. 강정 단분사 오우야. 포션 아껴서 육강령 했었어야 했나 하는 요 생각이 자꾸 드네. 아유 육강령 왜 이렇게 잡지? 마름쇠로 딜 안 나올 것 같은데.
마름쇠님. 마름쇠 그래도 한 바퀴 돌리기 전에 나와서 다행이다. 맨날 육강령 첫 공격 끝나고 마름쇠 나와서 짜증나는데 능지추창. 처참하군. 왕관 은 좀 그렇고 판도라 집을 만한 덱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판도라밖에 없는 것 같네. 나머지 두 개가... 아 이거 망치 먹어도 되긴 한데. 뭐야 유리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번 시드. 유리칼 다 집었으면 다섯 장 아니야? 어서오세요. 저거 싹 다 강화해서 유리칼로 다 좁혀도 되겠다. 공포 아 이런. 안돼 곰. 야 곰도 죽었는데 나 그냥 보내주면 안되냐. 으흑. 개아픈. 가면 싹 다 딜칸데 뭐 놀겠냐. 아이 에헤이 그거 아니야. 후회딜로 죽나? 아 저거 영채가 있구나. 에이카다 도구로 뒤져라. 난 여기서 나갈 거야. 재생 포션 털렸다. 털렸구나. 하짐석 비행기. 무형. 예비뿔 제비 가스 반사신경. 가스 독바 제비 넣고 가스 넣고 흐릿한.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발돌림이 있어야 되는데 발돌림이 나와줄까? 안 나오면 죽지 뭐. 왜 유리칼은 끝도 없이 나오는가?
내 천적 교활한 포션 정밀. 단도 반장도 없는데 뭔 정밀이오. 아, 칼질 바랍다. 아이놈의 유리칼. 말하면서 슝슝슝슝슝. 과즙 탈출. 나 호호. 이 덱으로 어떻게 이겨? 말이 돼? 발 돌리면 나오나? 상점이 50원인데 이 사람은 75골드 받네. 유리칼 3장이나 있는 거 불편하다. 정령 이벤트 안 나오나? 정령! 뒤지기. 유독 강화 아니다. 내 찬스랑 돌려줘요. 그리탐 쓸라 그랬는데. 악몽 등지에도 딜 안 되겠지? 악몽 튕겨내기를 할까? 뭘 해야 저걸 잡지? 뭘 해도 못 잡는 거 아니야? 공 위치는 잘 잡히네. 이제 형상 쓰고
킹령의 방수장도 아드 대단원 불타. 아니 대단원은 좀 그래. 의외로 지금은 분리타임도 괜찮네. 세 장으로 고통 줄 수도 있을 거고. 배회하는 여신아? 지금 하짐석 비행기니까 커피도 가능하겠네. 도노와 델카 일막에서 블리트 잡아서 여기서 여유가 조금 있다. 가면이니까 상 좀 봅시다. 고통부터 지우고 시작하자. 아 내 버퍼 버퍼 트기도 1댐을 막았다. 어지러워라. 집중 고기에 귀짓비 고개 불타. 고개로 고통 버리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집중을 먼저 넣고 호. 이규준 이건 미친 짓이야. 흐릿한 뽑으려고 돌렸는데 안 나왔어. 개화에서 망할 육강령 좀 그만 나와라. 뭐 하자는 건지. 정밀뿔 강해 보인다. 정밀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윙부츠 아니다. 윙부츠 나올 윙부츠를 빨리 먹었으면은 여기서 개화의 표시 999 골드 받고 상점만 집어 먹었을 텐데. 정밀뿔. 발놀림 떴고. 어이 이봐요, 당신 골드가 부족해요. 어서오세요. 당신 혹시 빈털터리? 상점수액은 첨탑의 모든 골드 다 자기가 먹으니까 전마 입장에서는 빈털터리가 맞지 않을까?
국가고시 시험 잘 보고 오세요. 도움이 안 되는 능지 처참 제비 맹독 제비 정도는 넣어도 되겠지. 독존버 대기자 지금. 내일 아침 공고 중괄호에게 1,000원 줘야지.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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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만? 안 되겠군. 유리칼은 정령밥이 되었습니다. 편지칼도 정령밥. 칼은 다 날라가네. 분리타임. 덱 두께는 상관없는데 이게 밸류가 좀 네팔놀림 하찮은 전략이라도 또 나오면 쓸 수 있지 않을까. 아 1뎀 아까부터 버퍼가 1뎀만 먹어. 아싸 단지 유령 규즈비 그 아들들 뭐 지울까. 똥리칼 분리타임이랑 역시너지라는 단검투적 지울까? 근데 단투 지우면은 버리기 시너지 못 집을텐데 지금 버리기는 거의 포기하는게 맞긴 맞네. 딜카드 하나 지우고 프리탐 더 빨리 돌리는 식으로 가야겠는데 꼬챙이 꼬챙이 일방어 가능. 속불거리 연막탄 분리타임 분릿분릿 분릿분릿 분리타임
아이 에반데 버려. 전국 분리타임이야. 왜 자꾸 잔산을 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잔산을 안 썼을 때도. 아, 이것도 잔산인가? 분리타이마 일조하자. 분리타이마 우리팀 불타 뭐냐. 악몽 천적. 분리타임 맞춰봐라. 카카카카. 아 근데 이 덱이면 달팽이 나도 상관없긴 할텐데. 달팽이를 외쳤어야지. 아 근데 달팽이가 그렇게 특출나게 센 건 아니지만 달팽이 만나면 기분이 나빠. 카카가 났다. 발놀림만 쓰자. 아닌가 능지도 쓸까? 아니야 일단 발놀림으로 일단 1페이즈 넘기고. 와 센거 봐. 에 자산 써도 되지. 파워 안쓰니까 말린다. 악몽 흐릿함. 나는 흐릿하다. 야 근데 딜이 안 돕다. 딜은 없고 흐릿하기만 해. 아, 뭐 그냥 이렇게 버티기만 해도 카드 강화돼서 밸류 올라가긴 하는데. 유독가스 쓰자. 이제 방어도도 올라왔는데.
아, 어느 세월에 잡아 이거야. 다른 파워카드도 털자. 힘십 카카. 네, 등지 처참만 써도 딜 차이 엄청나는데 요거를 이제 써가지고. 아, 아이, 강화 안 된 거잖아. 블리타임 저 친구는 언제 강화될까? 딴 애들은 다 강화됐는데. 제발. 존버 4일. 창담 어떡하지? 창담 뭘로 잡음? 아이고. 귀 한번 찢어주고 창부터 잡아야 되나? 방패부터 잡아야 되나? 포션은 어차피 여기서 한게 나오니까 얘네들 공격은 흐릿함으로 막기가 좀 더 없다. 야, 이거 형상만 빨리 나왔으면 여기서 안 빼도 됐었구만. 헐, 실수했네. 당연히 방어 가능할 줄 알았다. 뭐 어쨌든 형상 썼으니까 흐릿함으로 그동안 방어도 세워놓고 방패가 빨리 뒤져야 방어도를 못 쌓을텐데. 크릿 케이드. 아, 복제 포션 훌륭하다. 제비 하나 더 넣어야 되나? 사중 제비. 아니, 흐릿함을 많이 돌리는 게 중요하잖아 지금. 제비는 3장이어도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또 플러스 카드 나오니까 또 마음이 흔들리네.
복제 능지 아까. 아니지, 복제할 거면 마름쇠가 답이네. 근데 여기서 복제하면은 맞아야 되는데 버퍼 빠지는데. 아니면 그냥 버퍼 빼고 분리타임 볼까? 킹램세 150딜 반사딜 미사 돌아가네. 분리타임을 잡고 있어야 악몽을 돌릴 수 있으니까 분리타임을 잡고 있고. 악몽 자상 다음 턴에 분리타임 100%니까 제비도 들고 있어. 프리타임을 먼저 돌리는 게 낫겠다. 이제 형상 들고 있으면 이겼네. 반사들이 150들이라서 걱정 안 해도 돼. 휴먼 레고 사일런트. 어서오세요. 사이리 심장 잡을 수단이 많어. 잘 가라. 고막도 없는 애가 귀 맨날 찢어져. 불쌍한 놈. 레고 밟아서 사망. 아, 뭐야, 댕리 보여줘요. 이불타 악몽 덕분에 밸류 안 딸렸어.